대부 뭐해? 일로 와봐 같이 보자. 야. 저런 옷 입고 하면 예쁘긴 하겠다. 아,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아, 선생님. 저 몸풀러 왔어요, 오늘 저기. 저 발레 해야 되는데. 정민이! 1년 쉬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. 저 정민이랑 몸푸는 날이 오는 거야? 아우, 오자마자 이렇게 시켜요? 네. 뭐, 바로 해요, 선생님? 유연성 하고. 아우, 아파. 나 탱. 하지 마, 아파, 하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아파. 아, 왜 그래요? 선생님, 저 잘하고 있어요. 아예 안 했어요, 한 1년 동안. 진짜 예전에는 그냥. 뭐 전혀 힘들지 않고 됐던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 몸이 이렇게 1년 사이에 변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껴서 몸 빨리 열심히 풀고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아라베스크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나 못 잡아 되냐. 나 이거 못해. 나 이거 못해. 이거 안 한 지 5년 됐어. 나 못해, 어쩔 못해. 미안해. 다음에 에티튜드 턴. 아니,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시키면 어떡해? 야, 나 뭐야? 나 왜 이렇게 잘 들어? 잘해. 야, 왜 이래? 나 왜 이래? 나 다시 하려나 봐.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, 그러니까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항상 본 운동 시작하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발레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정말 전형적인 그런 발레의 동작들은 아니고 사실 거기에 기본을 둬서 거기서 심화시켜서 이제 리듬 체조에 맞는 동작들을 좀 한 거여서 발레리나들은 이제 몸 풀고 토슈즈를 신는다면 저희는 이제 후프나 볼이나 공봉을 드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코이. 야, 정민아! 쟤 뭐야? 아니, 정민아, 봐봐. 여기서 갈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타는 거야, 앞으로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다리를 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잖아. 그렇지? 그렇지. 잘하는데? 아, 선수가 된 기분이야. 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할 수 있을 것 같아? 나는 진짜 여기 놀릴 기분으로 왔는데 진짜 열심히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지금 진짜 열심히